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도 쉽게 올림머리 해볼게요. 저는 머리하기 전에 반묶음 해줬고요. 반묶음 하고 시작해주세요. 밑에 머리 양쪽으로 가져와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묶어주세요. 공간 사이로 머리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당겨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밑에 가운데 묶은 머리 빼고 밑에 남은 머리 한쪽부터 그대로 올려서 공간 사이로 빼주세요. 다음 가운데 머리랑 합쳐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가까이 묶어주시면서 한 번 더 잡아당겨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위로 공간 사이로 빼서 가운데 머리와 합쳐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실 땐 단단하게 최대한 가까이 묶어주시면 돼요. 이제 모양 살짝살짝 잡아주시면서 남은 머리는 저는 그대로 올려서 중핀으로 고정해줬어요. 안 보이게 남은 잔머리는 안 보이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핀으로 하나 더 꽂아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헤어핀 이용해서 장식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단발머리 분들도 이뻐질 수 있게 올림머리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쉽고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올게요.